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월드뉴스 시작합니다. 체코 프라하의 명문 카렐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총격범은 이 대학 학생으로 범행 전 자신의 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체코 프라하 시내에 경찰차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엔 총성과 함께 무장한 경찰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카렐 대학의 인문학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총격으로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한 부상자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은 프라하 대표 관광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카렐 교회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To je naprosto bezprecedentní. V nesprávných chvíli na nesprávném místě, tak by se to mohlo týkat nás daleko víc, než jenom to, že se to stalo za pár metrů od nás. 총격범은 카렐대 예술학 부에 재학 중이었던 24세의 남성. 철학부 건물 지붕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가기 전 고향집에서 자신의 아버지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평소 SNS에 대량 살상에 집착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은 없으며 국제 테러리즘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á v tuto chvíli nevím, jaký motiv se rýsuje, ale mluvím tady o inspiraci jednoho člověka do posud z informací, které máme, tak premiantního studenta hrůzným činem jinde na světě. 오랜 역사를 가진 프라하의 명문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학생들과 체코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코 정부는 총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23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I came here because I wanted to light a candle in memory of students who died today in a massacre in school shooting in university close by. 체코는 상대적으로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규제 실패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럽도 총기 사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